Welcome to 한성대. 여기 한성대 테라스인데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저기 성곽길까지 잘 보이고요. 이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북회 촬영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좋은 경험 많았어요. 성북구 대학 캠퍼스 다 둘러봤는데요. 성북회 마지막 콘텐츠를 찍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최선 화이팅 넘치고 찐텐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북구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북구 대학교 하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교는 바로 한성대. 오늘은 제가 너무 특별하고 저랑 아주 친한 특별한 사이에 있는 게스트 한 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불러볼까요? 형! 헬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전체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소개 좀 멋있게 짧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리오 조셉 리입니다. 리? 그렇죠. 어디 리시? 전주 이시 덕충군파. 근데 사실 전주 사람 아니고 충주 사람이요. 충주 사람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충주 살았었어요. 오늘 재밌게 좀 놀아보자고. 사실 한성대에 어렸을 때 제가 군치에 마먼지 있었어요. 왔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좀 많아요. 이 동네. 원래 이 성북구랑 인연이 있었네요. 그렇죠. 역시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성대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형과 함께 렛츠고! 갑시다. 바로 가유. 가유. 방송 활동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한국 기행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우리 있고. 장모님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럼 형 포토 활동을 총 몇 년 했죠? 5년, 6년 전 했죠. 했네요. 한국 기행에서 많이 하고 뭐 다른 방송을 많이 했지만 한국 기행 제일 많이 했죠. 오늘 좀 포토 내가 해드릴까? 그래서도 분명히 잘할 수 있고 사실 리포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방법이 있어요. 비법 같은 거. 그거 좀 전해줘요. 그냥 약간 초등학생 되겠다. 단순한 것도 다 호기심이 있으면 되게 좀. 저희 정신 수준 초등학생. 바로 연습하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바로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한번 지켜봐줘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때 리포터 하지 않았었어? 조금 했는데 연만큼 아예 몰라. 조금만 했어. 조금만 했어. 근데 내가 오늘 연습 한번 해볼게. 그래.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세요? 네. 한성대학교. 한성대. 안녕하세요. 크리스 다리오.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시간 괜찮아요. 오케이. 학생이세요? 저는 문학 콘텐츠 트랙을 듣고 있는 1학번 안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가인. 안가현. 안가현. 네. 이름이 이쁘네요.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은 이제 상상관이라고 한성대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든요. 안에는 뭐 카페, 식당, 스터디룸, 강의실 엄청 많은 공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 설명력이 보통이야. 그러니까. 근데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잘 아시죠? 한성대학교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쩐지. 진짜 홍보대사예요? 영광입니다. 지금 좀 되시면은 가이드 좀. 시간 있는데 아 조금 같이, 돼요? 네, 같이 살펴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가시죠. 네. 바로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됐다. 그러니까. 형, 저거 치킨. 치킨 아니에요? 네, 저희 학교에 닭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여기 닭이 있죠? 아는 닭이에요? 네, 저희 학교 마스코트 닭들이에요. 와, 마스코트예요? 얘네가 꼬꼬꾸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닭들이에요. 꼬꼬꾸꾸? 네. 와, 대박. 우리 동네 치킨집 같아요. 낙하리지 않네. 안녕. 낙살이 좋네. 얘는 그 사람들 많이 만나봤나 보다. 네, 많이 만났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죠. 바이바이. 미스터 닭. 치킨. 선생님 여기 굉장히 낭만적이고 예쁜 곳인데 이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낙산 정원이라고. 낙산 정원. 학생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산책하고 싶을 때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꼭 가야겠다. 네, 꼭 가자, 가보세요. 가자. 우리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가연 학생님이 네. 홍보대사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테스트가 있어요.
삼행시 있는데 학교 이름 따서 한성대 삼행시로 갈게요. 괜찮겠어요? 네, 그럼요. 홍보대사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 적극적이네요. 한 한성대 오면 성 성공할 수 있다. 대 대박. 아, 대박. 어, 이거 딱이 나오네, 진짜. 아, 괜찮았어요? 지금 부끄럽네. 아, 예. 자, 우리 다음 장소는 어딜까요? 다음 장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상상파크라는 곳입니다. 끝까지 안내해드릴까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시죠. 이것이 바로 상상파크입니다. 상상파크. 상상파크. 네. VR, AR, 모션 그래픽 같이 재밌는 거 체험하실 수 있어요. 아, 체험까지 했어요. 네. 아우, 재밌겠다. 네. 아우, 저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덕분에 정말. 많이 알게 됐고. 홍보대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는 상상파크로. 그러니까 VR 해야지. Let's g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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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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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창의융합교육 공간으로서 저희가 3D 프린터나 아니면 레이저 커팅기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 VR, AR 체험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으로 내려가서 체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까 설명드린 VR, AR 시뮬레이터라는 공간인데요. 네. 오늘은 VR 시뮬레이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실 건데요. 아, 예. 제가 한번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아, 예,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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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 좋아요. 그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렛츠고! 손 막혀. 아! 아, 쉣! 우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괜찮아? 와. 아, 고생했어요. 와, 생각보다 간 것 같긴 쎘네요, 진짜. 와, 와, 진짜 고생했네. 와, 와 계속 해봐야 돼. 와. 시간 지금 20분 다 됐으니까 네. 좀 살살. 네. 조금 약한 걸로. 약한 걸로. 너무 너무! 너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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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좋아. 와! 어. 아, 좀 더 셌으면 좋아. 네네. 한번 내리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정신 이상해요. 아, 난 혹시 체험 어떠셨을까요? 재밌으셨어요? 아, 짱이야 짱이야. 또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맨날 보낼게요. 형. 알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알차게도 놀고 뭐 이것저것 했으니까. 형 배는 고프지 않아? 배고파 죽겠어. 나도. 뭐 먹어야지. 그래. 맛집 구경하러 찾아오러 갈까? 어떻게? 사실은 원래 이 성북하에서는 밖에서 맛집 찾아거든. 근데 오늘 마지막 거야.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한 그 특급 형도 모셨으니까 학생 식당 가려고 해요. 학생 식당. 네, 학교 안에서. 궁금하네. 궁금하지? 갈까요? 좋아 좋아. 오케이, 렛츠고. 바로. K-키친 한상. 이거 오늘 바로 우리 갈 곳이고 여기 그 학생들 위해서 만든 식당이지만 외부인들도 실제로 많이 써서 먹는데요. 아, 그래요?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야. 기대 많이 해도 좋아요. 바로 들어갑시다. 네. 갑시다. 배고파. 나도. 연어 아보카도 덮밥. 그리고 소고기 덮밥. 오케이, 두 개. 두 개. 형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먹잖아요. 한식 잘 먹으니까 네, 혹시 안 맞는 거, 입에 안 맞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안 맞는 거 진짜 없어요. 나한테 인생의 미션이지. 못 먹는 음식 찾는 거, 찾기. 진짜 모든 음식 관심이 많아. 특히 신 음식, 그 발효된 음식. 아, 발효된 음식, 한식의 매력 중에 그 발효된 음식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된장, 김치, 뭐 청국장. 간장도 같이 나오니까. 역시 그 독일 피보다 이 충주 피도 강한가 봐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바쁘셔서 날 한국에 보내버렸어.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맡겼어. 아, 할머니 좀 봐줘. 그래서 한 5년 동안 거기 살았었어. 할머니의 그 사랑, 그 품.
그거 따뜻한 게, 그 정, 음식, 그 분위기. 뭐 항상 무의식적으로 이게 DNA가 있었어. 이렇게 구리왕하는 거. 그래서 형한테 진짜 큰 정 느껴져요, 내가. 정이 있으니까. 너도 한국 사람이니까. 둘이. 정끼리. 정 좀 나눕시다. 미운 정, 좋은 많아. 정 다. 정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면허 언제 뜯나? 이제 수술 나올 것 같은데. 뜬 거야? 떴다, 떴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아야. 거꾸로. 아, 이쪽으로? 아, 똑똑해요. 밥은 항상 왼쪽. 응. 국, 오른쪽. 너무 이쁘다, 이게. 색깔 이쁘네. 아, 내 거 배터리 나갔으니까 내 것도. 오케이. 오케이. 자,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이 세상에 맛있는 밥이 최고야. 잘 먹었다. 아, 배부르죠. 덕분에 진짜. 이거 맛있는 음식도 나올지 몰랐지. 아, 행복하지. 행복해. 와. 역시 오늘 나랑 하니까 어땠어요, 형? 아니, 너무 신선하고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옛날 추억도 많이 나면서 너무 좋았죠. 학생 시절 추억. 이런 멋진 분위기, 자연 조문도 있고 진짜 그래도 체험하다 보니까 다시 대학생 되고 싶네요. 오늘 마지막 회였는데 형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도 완벽한 피니시. 영광이었어요, 정말. 제가 영광이었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네. 성북구 하이 마지막 콘텐츠. 그동안 제가 성북구 대학교들에 다니느라고 정말 즐거운 시간, 좋은 경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 정말 감개무량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콘텐츠 만들 기회 있으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 찾아오러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살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살펴가세요. 네. 그래서 성북 구민들 여러분께 살펴가세요. 살펴가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펴가세요. 살펴가세요.